그러자 봉헌 안에 봉헌해 주신 그 안대로 일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지극하신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지 저희에게 기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일로 그를 찾고 일로 기도해주시며 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이 있으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나이다. 안녕하십시오. 열왕기 상권의 날씨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두드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